와우! 좋은 성품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질문하고 토의하고 발표하는 성품 독서 영재 교육 르아우 선생님과 와우 친구예요. 르아우랑 성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생각, 말, 행동이 멋진 성품 좋은 어린이예요. 이 시간에는 이소부와 탈무드, 성경에 들어있는 좋은 성품의 이야기를 통해 질문하고 토의하고 발표하면서 좋은 성품의 리더십이 자랄 수 있도록 선생님과 와우 친구가 도와주려고 해요. 선생님과 함께 좋은 성품의 어린이가 되어볼까요? 르아우! 와우!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성품의 어린이는 꼭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 모두 선생님을 잘 따라해볼까요? 와우야, 너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줘야 해. 첫째,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첫째,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둘째, 상대방을 관찰합니다. 둘째, 상대방을 관찰합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넷째, 어려울 때 요청합니다. 넷째, 어려울 때 요청합니다. 굿굿! 잘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기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와우야, 걱정하지 마. 하나도 어렵지 않아. 선생님 말에 경청해주면 으아 시간이 재미있을 거예요. 할 수 있죠? 으아우! 와우! 오늘 선생님이 소개할 성품의 이야기는 경청이에요.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선생님을 따라해 볼까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선생님, 경청이란 내가 말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주면 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경청하는 어린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림을 보며 살펴볼까요? 으아우! 와우! 오, 공감아.
위험하니까 어서 내려와. 노는 게 제일 좋아. 우와, 너무너무 신이 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쾅! 아빠! 곰감이는 엄마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어요. 남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릴 때 사용하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네, 마이동풍이라고 해요. 경청하는 어린이는 다른 사람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요. 그럼 우리 다 함께 경청의 의미를 고사성어 챈트로 재미있게 알아볼까요? 알쏭달쏭 생각 똑똑, 성품 쑥쑥 생각 똑똑. 오늘의 고사성어 알아볼까요? 원, 투, 쓰리, 포. 마, 이, 동, 풍. 마이, 동, 풍. 귀를 쫑긋쫑긋 귀담아 들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어린이. 우리 친구들 생각 똑똑, 생각이 활짝 열렸나요? 선생님 너무 재밌어서 몸을 움직이며 한 번 더 부르고 싶어요. 그렇구나. 와우도 너무 재밌었구나. 우리 친구들 생활 속에서도 고사성어 챈트를 기억하며 불러보세요. 그리고 경청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어보세요. 그럼 오늘 첫 번째 경청 르아우 스토리를 소개할까요? 바로 거북이 배운 경청이에요. 우리 그림을 보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상상해 볼까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어떤 동물들이 보이나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독수리와 거북이가 어떤 상상을 하고 있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독수리와 거북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네요. 거북이의 표정이 어떤가요? 르아우 친구들,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잘 이야기 나눴나요? 선생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해요. 빨리 알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그림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죠?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들어볼까요? 르아우! 와우! 느릿느릿 거북이 훨훨 나는 독수리에게 소리쳤어요. 독수리야,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니? 그래, 대신 두 가지 규칙이 있어. 내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한단다. 하나, 밧줄로 만든 안전띠를 꼭꼭 매기. 둘, 하늘을 나는 동안 일어서지 않기. 그 정도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지. 거북은 기대에 부풀어 독수리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출발! 렛츠고! 독수리 등에 올라가서
올라탄 거북은 높이 높이 빠르게 빠르게 하늘을 날았어요. 세상을 내려다보며 신이 났지요. 우와, 저건 뭐지? 그때였어요. 거북이 그만 안전띠를 풀고 벌떡 일어났어요. 아이고, 거북 살려! 거북이 독수리 등에서 뚝! 떨어지고 말았지요. 깜짝 놀란 독수리가 손살같이 거북을 구했어요. 독수리야, 네 말을 경청하지 않아서 큰일 날 뻔했어. 미안해. 경청하지 않은 거북은 놀란 가슴을 휴 쓸어내렸답니다. 우와! 음률이 있는 스토리로 들으니까 더 재밌어요. 그래, 그렇구나. 르아 친구들, 경청 르아 스토리 잘 들었나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상상한 이야기와 비슷했나요? 경청 르아 스토리를 듣고 어떤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표현해보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르아우! 와우!